일을 나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고 회생된 경우를 발견해서 처음 생각할 때는 주차하는 차가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파손된 거로 인지를 하고 처음에는 저한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 CCTV 영상을 확대해서 이렇게 봐도 제가 아는 그런 지인은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홧김에 파손을 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솔직한 마음으로 피가 거꾸로 이렇게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라이트부터 해서 측면 카울이 깨지고 사이드미러와 윈드스크린이 찌그러지고 깨진 상태였습니다. 수리 견적이 80만원 정도 나왔고요. 핸들도 지금 약간 틀어져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센터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서 다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힘든 시기에 서로 좀 도움을 주고 이렇게 받는 그런 세상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나 화로 인해서 타인의 물건을 훼손을 하게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생계에 꼭 필요한 오토바이를 일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파손을 시키는 데에서 화를 참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꼭 범인을 잡아서 진심 어린 사과를 꼭 듣고 싶습니다.